예, 오늘 진도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무왕이 말 수명 여신을 말년에 말년에 수명 명을 받았다. 천명을 받건을 주공이 문무지덕하사 주공이 문무의 덕을 이루어서 문왕무왕의 덕을 이루어서 태왕 왕기하시고 추왕 여기다 동사입니다. 추존하다 추존하여 네 추존하여 존아왕아 왕으로 높이다 왕으로 높이다 추존하여 왕으로 높이다 예 누구를 태왕 왕계 태왕과 왕계를 왕으로 추존하고 왕위로 높이시고 상사 선공이 천자지례 하시니 예, 상 위로 제사 지내다 선공을 윗조상을 위로 제사 지내다 이 천자지례 천자의 예로서 윗어른들을 예, 그러니까 천자가 된 것은 무왕이잖아요. 무왕인데 그 무왕의 조상들을 천자의 예로서 제사 지내시니 사례야 이예 천자를 제사 지낸 이예는 위의 사람은 천자가 아닌데도 무왕이 천자가 되고 조상을 천자로 제사 지낸 것은 달호 제후 대부급 사서인하여 이것은 통하다. 이것은 통한다. 어디에? 제후와 대부와 급은 명사를 연결한 접속사죠. 급사서인, 제후와 대부와 사서인에게도 통하여서 부위 대부요, 자위사거든. 아버지가 대부고, 자식이 선비가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제사와 장례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장이 대부하고 장례는 대부로서 하고 장례는 왜 대부로서 하냐? 아버지가 대부니까 아버지 그 계급대로 장례를 지내고 그다음에 제사는 사로서 제사 지내다. 사로서. 제사 지내는 사람 누굽니까?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제사 지내니까 아들 계급에 맞게, 아들은 지금 사니까. 아버지는 대부더라도 아들이 사면은 제사 지내는 사람 그 벼슬로 가지고 사로서 제사 지내며, 그 다음에 부위사요, 자위대부. 이제 반대로 아버지가 산대, 자식이 대부이면은 장이사 장례 지내다 이 사로서 장례를 지내죠. 아버지가 사니까 장례 지내는 거하고 제사 지내는 거 틀립니다. 장례는 돌아가신 분한테 장례니까 돌아가신 분 계급에 맞게 하고 제사는 내가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신분에 맞게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사 사로서 장례를 지내고 제2대부로서 제사 지낸다. 내가 대부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대부니까 대부로서 제사 지내며 그다음에 기지상은 일년상이죠. 기지상은 바로 대부에게 통하고 대부에게 달하고 그러니까 일년상은 대부에게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3년상, 1년상, 9개월 상이 있고, 6개월 상이 있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 여러 가지 있는데, 1년상은 대부까지, 대부는, 그러니까 1년상까지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년상, 1년상만 합니다. 그 나머지 9개월이나 6개월 이건 안 합니다. 안 하고, 대부는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지상은 대부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3년지상은 바로 천자, 3년상은 천자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천자도
3년상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자는 3년상만 하지 1년상은 안 합니다. 1년상은 형제는 형제나 뭐 조부 이러면은 1년상이잖아요. 부모가 3년상인데 천자는 부모 3년상만 합니다. 다른 것까지 하면은 천자는 그 국사일 국사를 돌보야 되니까 천자는요 3년상만 하는 겁니다. 이 부모지상은 무귀천 1년이라. 부모의 상, 부모상은 3년상이죠. 무귀천. 네. 귀천이 없이 똑같다. 3년상은 천자만 3년상에 하는 게 아니고 서민들도 3년상은 똑같이 귀천이 관계없이 똑같이 3년상을 한다. 요 뭐 3년상, 1년상 하니까 그 예속 논쟁 한번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겠나 싶은데 예속 논쟁. 일본 사람들이 조선 놈 너는 희한하다. 상을 1년 하면 어떻고 9개월 하면 어떻고 3년 하면 그거 가지고도 싸우는 놈 희한한 놈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3년 상 1년 상 그거 가지고 싸웠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고 왜 싸웠는지 요거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인조, 효종, 광인효현, 숙종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인조가 이 임금이 45세 뭐 만으로 45세에 44세 45나 45세에 다시 장거를 합니다. 15세 조대비죠.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냥 막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갔는데 인조가 맏아들이 소현세자가 있었죠.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귀국하고 죽였죠. 예, 죽였다 하는데 그 저도 죽인 게 맞을 것 같아요. 죽였죠. 예, 죽인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소현세자가 죽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복림대군이 효종 아닙니까? 복림대군인데 소현세자가 죽고 이 아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도 효종이 지금 임금이 됐거든요. 효종이 임금이 됐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래 됐습니다. 그래 됐는데 이게 나중에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를 하는데 효종이 죽으면은 효종이 효종이 40세에 죽습니다. 40세에 죽으면은 이 조대비 자이대비라는 이 조대비는 몇 살입니까? 35이죠. 걔 뭐 엄마 아닙니까? 적적으로 엄마입니다. 엄마는 나이가 어린데 그러면은 이 엄마가 몇 년 상을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몇 년 상을 해야 되느냐. 아들이 죽으면은 장남이 죽으면은 엄마가 3년 상. 그냥 장남 아니면은 1년 상 그렇습니다. 2년 상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효종이 죽었으면 조대비 입장에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맏아들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둘째 아들로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맏아들은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죽었죠. 요 효종은 둘째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면은 임금이면은 무조건 장남으로 봐야 되지요. 그런데 임금이라도 그냥 둘째 아들이니까 요는 1년상
그러니까 1년상 기년상을 주장하는 것은 서인입니다. 이때는 서인이 노론소론 갈라지기 전입니다. 갈라진 노론소론 갈라지면 숙종 때고 숙종 때 노론소론 갈라지는 이때는 서인은 1년상 3년상을 주장하는 건 남인입니다. 남인은 임금이니까 둘째 아들이라도 임금이니까 임금으로 인정해서 장남으로 보면은 요거 3년상이잖아요. 3년상인데 서인들은 나중에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 인조반정 이런 게 서인이죠. 서인들은 그 우리나라 임금은 대구 정도로밖에 우리나라 소중하기 때문에 중국 천자가 천자고 우리나라는 임금은 중국보다 등급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서인들은 둘째 아들로 보는 겁니다. 둘째 아들로 보자. 그러니까 1년상. 남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별개 나라다. 우리나라 임금이 돌아가셨으니까 임금이니까 둘째라도 장남이다. 그러면은 3년상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 그러면은 서인이 이깁니다. 서인이. 송시열이 등장인물이 송시열인데 서인이 이겨가지고 1년상 하면은 그러니까 1년상을 했다는 건 뭡니까? 효종은 둘째 아들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임금을 낮춰보는 게 서인들입니다. 쭉 역사를 보면 조선 역사를 보면 남인은 임금으로 대접하는 거고 서인들은 임금은 중국의 천자가 임금이고 이 우리나라 임금은 그냥 제후국 임금이니까 같이 막무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항상 그래가 이제 이렇게 해가 서인이 이겼지요. 그러니까 1년상 3년상으로 싸운 게 아니고 장남이냐 차남으로 차남이냐 장남으로 인정해 주느냐 그걸까 싸운 겁니다. 그래 안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또 15년 후인가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지요. 인선왕후 맞습니까? 인선왕후가 또 죽어요. 근데 그래 이제 효종이 죽고 이제 현종이 즉위하잖아요. 현종이 18세에 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종은 아직 나이가 18살밖에 안 되니까 그냥 송시열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서인들이 하자는 대로. 뭐 자기는 뭐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고 15년 후에 이제 효종이 죽고 효종분 그 현종의 엄마가 또 죽습니다. 처음에 현종 볼 때는 아버지가 죽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죽으면은 이거 또 이제 남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죽으면은 만며느리가 죽으면은 1년상 만며느리는 1년상입니다. 만며느리가 아니면은 9개월입니다. 9개월인데 서인들은 또 뭐라 합니까? 만며느리가 아니잖아. 임금은 만며느리가 아니니까 9개월 조대비는 9개월 산. 그러니까 조대비가 되게 오래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되게 오래 사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35세고 나중에는 50세밖에 안 됩니다. 50세 이제 며느리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들은 9개월, 남인은 1년. 남인들은 왜? 임금이니까. 이래가지고 이때는 남인이 이깁니다. 왜 이기냐? 효종님이 그때 나이가 한 4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인들 처음에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를 효종을 둘째 아들로 취급해서 기분 나빴는데 이때는 다 못 찾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남인들 1년상을 주장해가지고 그때 남인들 서인들을 다 몰아내고 처음에는 이때는 남인들이 다 쫓겨나고 그럼 이때는 서인을 다 쫓아내고 남인이 이제
권력을 찾게 되는데 이 두 개 다 일련상의 일이죠. 두 개 다 일련상의 일입니다. 그리 9개월이냐 1년이냐 3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금을 둘째 아들로 보느냐 임금이니까 장남으로 봐야 되느냐 요 싸움입니다. 요 싸움인데 그리 쉴데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임금은 장남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생활 상식적으로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그런데 서인들은 인조 반정을 일으킨 사람이 서인이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요때는 이제 잠깐 남인이 권력을 잡는데 나중에 가면은 숙종 때 가면은 또 노론소론 갈라지고 끝까지 그 노론이 권력을 잡거든요. 노론을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이제 또 뭐 나온 김에 간단하게 그 순조 광인효현 숙경 이영 정정 순조부터는 세도 정치로 들어가지요. 세도 정치 좀 뭐 얘기 그런데 아시는 얘기인데 세도 정치로 들어가면은 요때는 안동김 씨, 풍량조 씨 뭐 이런 사람들 가면 누구냐? 노론입니다. 이 노론 정치입니다. 노론이지 이거 세도 정치가 아닙니다. 노론 중에서 일파. 그 안동김 씨는 저 안동에 있는 안동김 씨가 틀립니다. 그 이제 경파 향파 해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안동김 씨 그 사람들 노론입니다. 노론이고 나중에 뭐 시간 나면 노론 소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한데. 그러고 그 한일 합방이 되고 일본한테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놈이 이완노이지요. 이완노이가 노론의 영수 마지막 영수가 노론 이완노입니다. 이완노인데 그 나라를 팔아먹고 귀족 자귀를 받고 엄청난 돈을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76명이 귀족이 되면서 돈을 요즘 말하면 수백억, 수천억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 노론들이 76명의 당파를 다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북인이 우리가 없어진 줄 알잖아요. 인조반정 이후에 북인이 완전히 거의 사실상 뭐 배설한 사람도 없고 없는데 여기 보면은 북인이 두 사람이 76명에 들어갑니다. 소론이 6명. 남인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누굽니까? 노론. 그러니까 숙종 이후에 거의 뭐 영조정조도 조금 하긴 그 남인들도 좀 했지만 거의 이제 노론, 서인 중에서 노론이 장기 집권하면서 일제 나라 팔아먹은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 노론입니다. 노론. 그걸 왜 안 그걸 지금 왜 안 밝히느냐? 밝혀졌는데 다 모르고 있어. 밝혀졌는데 왜 모르느냐? 지금도 노론이 집권하고 있어. 예, 네, 지금도 노론이 집권하고 있어요. 일제 청산 안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 엄청 했지요. 그 뭐 얘기가 많은데 그 이후에 왜 안 바라지느냐? 그 노론 이놈들이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래 한 게 아니고 자식들 공부시켜가지고 그 일본 유학 보내고 이래가지고 지금 학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그러니까 학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아예 뭐 취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론이 예, 그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론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3년상, 1년상 해서. 김한호 대감이 안 나오겠습니까? 누구요? 김한호 대감이. 김 누구? 김한로. 김알로? 네. 아,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 그 더 조선 초기로 올라가니까, 글쎄 김알로가 안동 김씨인가? 그럴 가능성은 그거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때는 김알로 있을 때는 뭐 당쟁도 없었고, 당쟁도 없을 때니까. 그저 당파가 생긴 거는 묵개수머이가 있는데. 예? 묵개수머이가 안동 보러 갔다 보고. 예, 예. 예. 그러고 있는데 그 안동 김씨 그 한데. 아, 그러면 안동 김씨 맞는 모임이야. 나 정확하게는 안동 사람을 인재를 안 키웠어. 그 어떤 주위에 있으면서 태양은 두 개더만 된다 키워가지고. 그래가. 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진도 예, 진도 나가야 되니까. 아, 그거는 뭐 좀. 연안 김씨. 예. 아, 연안 김씨입니까? 예. 아, 그 하여튼 그 뭐 그냥 뭐 그런 얘기는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진도 나가겠습니다. 뭐 얘기 너무 오래 했겠네요. 차는 주석가입니다. 차는 은 주공지사, 주공의 일이다. 말, 말이라는 것은 예, 유노, 말수명 연을 할 때 말수명, 늦게 명을 받았다. 늦게 86세입니다. 무왕이 천하통일한 게 86세거든요. 그래서 말수명입니다. 말은 유노, 노와 같다. 그 다음에 추왕, 네, 추왕. 추왕이라는 것은 여기 추왕이 있어요. 추왕 왕계 태왕 왕계 하시고 할 때 추왕 추존하여 왕으로 높인다 하는 것은 개 추문무지 추미루다 문왕과 무왕의 뜻을 미루어서 이급포 왕적지 속이하라 하여 급 미치다 어디까지 왕적지 속이 왕의 자치가 속이 일어난 바 왕의 자치가 일어난 바에 미친다. 선조에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공은, 요 말하는 선공, 상사 선공이 천자예 할 때, 위로는 선공을 천자예로서 제사 지낸다 할 때, 그 선공은 조감 이상, 지 후, 후직냐라. 조감 이상. 조감은 태왕의 아버지가 조감이거든요. 태왕의 아버지 그 이상 후직까지 후직은 그러니까 조상 먼 조상입니다. 먼 조상인데 후직은 요임금 때 농사를 담당한 장관이죠. 농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후직인데 그 요임금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 후에 후직까지 올라가죠. 예, 그다음에 상사 선공이 천자질에 위로 제사 지내다 선공을 제사 지내다 이 천자질에 천자의 예로서 선공을 제사 지낸다는 것은 우추 태왕 왕계지하여 추 미루다 태왕과 왕계의 뜻을 미루어서 이급급어 무궁 무궁까지 끝이 없는 데까지 그러니까 후지까지 이르렀다 제위 예법 제위 같은 뜻이죠 만들다 예법을 만들어서 이급 천하, 천하에 미쳐서 사, 하여금 장, 용, 사자지자고, 장은 쓰다, 장내는 쓰다, 쓰다니까 하여금 사가 있으니까 장내는 쓰게 하다, 사자지자, 죽은 사람의 벼슬을 쓰게 하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나는 자식과 관계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대부인 경우, 자식이 대부인 경우, 뭐 그냥 사인 경우. 그러니까 장례는 죽은 사람의 벼슬을 쓰게 하고 장례 지를 때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용, 제사는 쓰게 하다. 생자지로, 생자, 제사 지내는 사는 사람의 녹을 쓰게 하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벼슬을 쓰게 하는 거죠. 하며 상복은 자기 이하는 자기 기로부터 그 이하 상복을 입는 건 기년이죠. 자기 기년 1년이 기년이죠. 기 이하는 제후절
제후에서 끊어지고, 그러니까 제후는 딱 3년상, 1년상 이 두 가지만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후에서 끊어지고, 대부 강의로 돼. 대부는 내려간다. 대부도 내려가는데, 제부는, 그 1년상 밑에 9개월상, 뭐 6개월 이런 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대부도, 대부는 내려가면 이제 9개월상까지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되 부모지 상은 상하 동지 아니 부모의 상은 상하가 갖게 했다. 상하를 그것을 제사를 갖게 했다. 부모 상은 다 3년 상으로 하게 했다. 하니 축이 급이냐라. 축이 자신의 자신을 미루어서 남에 미친다. 축이 급이니 서라고 나왔었죠. 축이 급인 내가 이러니까 임금 입장에서 임금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픈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슬프잖아요. 자기에게 임금의 마음을 미루어서 사람에게 미치게 한 거다. 그래서 3년상. 그러니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는 이제 18장이고 그 다음에 19장 하겠습니다. 19장. 자왈. 무왕주공은 디달효의 호신저. 무왕과 주공은 아까는 문왕은 큰 효자라 효자라 이랬고 아까 그 앞에는 뭡니까 순임금은 달효고 대효고 그 다음에 문왕은 근심이 없다 해놨죠. 네. 이제는 여기는 주공 무왕과 주공은 달효 요 달자가 공통될 달이죠. 공통 뭐 통하다 공통된다. 무왕과 중흥은 이 달효 공통으로 칭찬하는 효 공통되는 효 두 사람 다 아주 큰 효자다 이런 얘기겠죠. 다른 통이다 통하다 공통 공통이다. 상승 상장이언 윗문장을 이어서 말했다. 무왕 주공지효 무왕과 주공의 효는 내 천하지인이 통위지효니 예, 천하의 사람들이 통, 공통으로 위지효 그것을 효라고 말한다. 말함을 말하는 것을 은 은이요까지 말하는 것을 예, 예, 칭찬한다고 말하니 유 맹자지연 예, 달존여라 맹자의 말 속에 달존이란 말이죠. 달존과 같다. 역주일 보겠습니다. 달존. 누구나 공통으로 높이는 것으로 치덕작의 삼달존을 가리키는 바 맹자 공촌주하 2장에 보인다. 치는 나이 연치, 나이죠. 향당에는 마겨치, 조정에는 마겨작, 조정에서는 벼슬로 따지고, 그냥 향당에서는 나이로 따지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효자나, 효라는 것은, 선계, 인지지. 선계, 잘 있다. 인지지요. 이는, 요, 밑에 보면은 부모지요. 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부모의 뜻을 잘 이으며, 대효, 대효가 부는 발음사죠. 효라는 것은 부모의 뜻을 잘 이으며 선술 잘 전술하다 인지사 사람의 일을 잘 전술하는 것이다. 주석갑니다. 상장엔 은 네, 말했다. 무왕찬 태왕 왕궤 문왕지서 무왕이 요 찬자가 이을 찬이죠. 이었다. 무왕이 이었다. 태왕 왕궤 문왕의 서를 이었다. 실마리 기틀을 이어서 유천하 그래서 천하를 소유하고 그다음에 주공이 성 이루었다 뭐를 문무지덕 문왕과 무왕의 덕을 이루어서 추숭기 선조 추 미루어 높이다 그 선조를
미루어 높인 것을 말했다. 은이 요까지 상장엔 은 할 때요. 요 추승 추승기 선조 요까지입니다. 선조 추승 선조를 추승했다는 것을 말하니 차는 예, 계지 술사지 대자이라. 계지 뜻을 잇고 술사 이를 전술한 대자 큰 것이다. 하장엔 우 이 뭐로서 기 소제 제사지에 소제 지은 바 제사의 예가 통우상자 통우상 통우상하 상하에 통달하다 상하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서있자 여기까지 지은 바 제사의 예가 상하에 통하는 것으로서 은지 그것을 말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추승한다 하는 거 그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도 추승했죠. 아버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런 식으로 고려하지요. 예. 그 다음에 113페이지 춘추에 수기 조묘하며 춘추에는 봄 가을에는 수 수리하다 기 조묘 조상의 사당을 수리하며 진기 종기 진열하다 종기 그 종기를 진열하다 요 종기는 예, 그 제사 지내는 조상이 남긴 물건입니다. 요 주석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종기를 진열하며 설기 의상하며 설 진열하다 예, 뭐 펴놓다 베풀다니까 펴놓다 상이 예, 그 조상이 입던 옷을 예, 펴놓으며 천기 시식 올릴 천 올리다 이 시식을 올리다 시식은 때에 맞는 음식 그 제철에 철에 맞게 나는 음식을 예, 올린다 예, 예를 들어서 대추는 가을에 나니까 가을에는 대추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묘는 천자 7이요 제후 5요 대부 3이요 적사 2요 관사 1이다 일어났죠. 조묘 조상 사당은 천자는 7 예, 묘가 모시는 위패가 7개입니다. 천자는 7개 그 사당에 모시는 그게 제후는 5개 대부는 지금도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는 3. 그 다음에 적사가 있고 관사가 있지요. 적사는 2개, 관사는 1개, 이래 돼 있지요. 여기서 1 있네요. 역주 1 한번 봅시다. 역주 1. 예, 조묘 관사 1. 적사는 상사로 천자국의 상사, 중사, 하사. 천자국의 상사, 중사, 하사. 그 다음에 제후국의 상사. 제후국에도 상사, 중사, 하사가 있는데 제후국은 상사까지가요 적사입니다. 그 다음에 관사는 제후국의 중사와 하사로 제후국의 중사, 하사가 관사죠. 한 관서의 장을 이른다. 이 사람들은 다 한 관서의 장입니다. 천자는 직계 6대의 삼소, 삼목과 태조를 합하여 칠묘이고 돼 있죠. 천자 7대 있는데 천자가 왜 7이냐 그러니까 삼소 삼목 좌소 우목이죠. 위패를 모시는데 서원이나 그 향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산로 예? 산로 예. 그, 뭐,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제,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요, 뭐, 천자가 7이지요. 7인데, 요는 후직,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요 후직을 모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왼쪽이, 이 신의 위치에서 왼쪽이 1번, 높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임금일 경우에, 그, 맨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호조, 또 그 위에, 이 중간에는 이제 없이, 지금 종묘는 다 하지요. 임금은 다 그거 하는데, 요렇게까지만 했다, 이 말입니다. 요 후직은 이제 제일 소상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 위패를 요렇게 모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갔노? 그러니까 아닙니다. 왼쪽이 높습니다. 네. 위에서 볼 때 왼쪽. 왼쪽인데. 앞에서 보니까 오른쪽인데. 주인공 후직 쪽에서 보면 왼쪽입니다. 신의 위치에서 보면 저희가 좌측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네. 후직이 위에서 보고 있거든. 네모가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위에 있으면 이게 좌측이죠. 저기서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저쪽에 우리하고 우리가 보는 위치하고 다릅니다. 천자는 직계 6대로 좌이정보다도 의정이 높았다 같은데 좌이정이 높습니다. 예, 좌이정이 높습니다. 예. 항상 좌가 문제였어요. 예, 그 그러고 요 보면은 천자는 직계 6대와 6대의 삼소삼목이죠. 예, 이쪽이 소입니다. 저쪽에 왼쪽이 소, 오른쪽이 목입니다. 저쪽이 왼쪽은 소고 오른쪽이 목이거든요. 예, 소목이 그겁니다. 예. 어디 갔노? 태조를 합해 진명. 그 삼소 삼목하고 그다음에 맨 위에 시조, 태조가 시조지요. 합하여 칠묘이고 제후는 직계 4대의 2소 2모. 그러니까 왼쪽 요 제후는 요 네 사람하고 그다음에 조상. 2소 2목과 전봉해진 태조를 합하여 5묘이며 대부는 직계 3대를 모셔 3묘이고 적사는 직계인 2묘이며 그다음에 관사는 1묘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사서와 서인은 사당이 없고 정침에서 제사하는 바 예기 제의에 자세히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4대조 옛날에 제사를 4대조까지 지냈죠. 4대조까지 지냈으면은 이거 뭐,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후죠, 제후. 제후가 4대까지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4대 봉사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근데 나중에 4대 봉사 하겠다니까 임금이 하지 마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 놔둔 겁니다. 그래 옛날부터 4대 봉사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거의 많이 줄었죠. 줄은 거 이건 잘한 겁니다. 4대 봉사한 것도, 네, 이게, 그, 조선 아마 중기 이후에 한 말기까지 내려와서 4대 봉사가 성행했답니다. 그 이전에는 4대 봉사 안 했어요. 그러고, 예, 또 진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기는, 예, 선세 소장지 중기니, 선세가 소장지, 보존하는 바의 중요한 기물이니 약 뭐와 같다. 주공지 적도, 주공의 적도, 그 다음에 대훈, 천구, 하도지속 요런 게 바로 뭡니까? 종기다 이 말이죠. 요것도 역주 2 있죠. 역주 2 봅시다. 적도, 대훈, 천구, 하도 해가지고 적도는 붉은 색을 칠한 칼로 무왕이
주왕을 정벌할 때에 쓰던 칼이라 하며 대군은 문왕 무왕의 교훈을 적은 책이다. 천군은 옥의 일종이며 하도는 복희씨 때 황하에서 나온 용마의 등에 그려진 그림으로 복희씨가 이것을 보고 팔계를 그렸다 한다. 우리 주역할 때 다 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뭐라 하느냐, 종기다 이 말이죠. 종기를 한 번씩 이렇게 또 제사 지내기 전에 펼쳐놓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상, 치마상이니까 아래 옷은 상이고 웃옷은 의가 되겠죠. 선조지 유의보, 선조가 남긴 의보. 요즘은 뭐 선조가 남긴 의복을 전제라고 그러진 않합니다. 안 하는데 그 옛날 고대에는 이랬겠죠. 의복이니 제즉 설지이 수시하라. 제사 지내면 베풀어서 수주다. 시에게, 시동에게 준다. 그 선조가 입던 옷을 시동한테 입힌다. 시동 제도도 우리나라는 없었죠. 고대 중국에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동이 그 어린아이가, 손자가 보통 어린아이가 시동했다 돼 있죠. 그 옷을 입고 앉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식이라는 것은 사시지식이다. 사시.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는 음식이다. 각 유기물, 각각 그 물이, 물건이 있으니 그 물, 막 적당한 물건이 사계절마다 기물하면 알맞은 물건, 적당한 물건이 있으니 예를 들면 뭐 같다. 춘에는 행, 고돈, 고돈을 행하고 여름, 봄에는 고돈을 행하고 뭐 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선, 고향, 선, 요 선자는 뭡니까? 요리할 선이죠. 고향으로 요리한다. 고향. 고는 기름고, 요 향자도 쇠기름향, 소기름 그걸 그냥 쇠기름향. 그러면 고향하면 다 기름입니다. 기름으로 요리하는 유가 이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종묘질에는 종묘의 예는 소이 서먹냐요. 소이, 소이야 뭐하는 것이죠. 뭐하는 것이다. 종묘의 예는 서 차례하다. 서목을 차례하다. 아까 서목 얘기, 소목. 왼쪽은 소, 좌소우목이라고 그랬죠. 왼쪽은 소, 오른쪽은 우. 종묘의 예는 요 소목을 확실히 밝혀야 되죠. 그 다음에 서작, 벼슬 차례한다는 것은 소이야, 요도 뭐하는 것이다. 변귀천, 벼슬이니까 귀천을 분별해야 되죠. 그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사, 서사죠. 서사. 일을 차례한다. 일을 차례로 한다는 것은 요 서자가 차례를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차례를 정할 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작, 작의 차례를 정하다. 서사, 일의 차례를 정하다. 정하는 것은 소위 변현. 일의 차례를 정하는 것은 소위야 뭐하는 것이다. 변현, 현을, 어진이를 분별하는 것이고, 여수의 하위상, 여수, 무리가 주, 숫자는 뭐, 술권할 수 되죠. 주로도 발음합니다. 여수, 여주도 되고, 여수, 무리들이 잔을 주고 받는다. 여러 사람끼리 잔을 주고 받을 때, 하위상은 아래 사람이 위하다. 윗사람을 위하다. 아래 사람을, 윗사람을 위해 가지고 술을 부어주고 하죠. 하는 것은 소위 최천. 천한 데까지 미치다. 서로 술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먼저 올리면 높은 사람이 또 낮은 사람한테 한 잔 부어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천한 데 미치는 것이고, 연모는 소위 서치하라. 연모. 연애, 잔치할 때에
모는 털을 모인데 얼굴 아 머리 털로 털로 그 어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 차례대로 앉는 거. 요 주석에 보면 연모는 맨 밑에서 주석 맨 밑에 둘째 보면 연모는 제필이 연저. 제사를 마치고 잔치를 베풀면 제사 마치면 뭐 잔치 베푼다 같는 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 먹으면 이 모발지 색으로 별 장류한다. 모발의 색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허여면은 나이가 젊어도 머리가 좀 허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나이 많은 걸로 예를 들어서 서원이나 이런 데 향교도 가면은 나이 순대로 앉거든요. 그건 다 아니까 저 사람 몇 살이다 아니까 나이 순대로 앉는데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 왔다 수천 명이 왔다 그럴 경우에 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순서대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허연 사람은 제일 상석 그런 식으로 쭉 이제 하는 게 그게 연모입니다. 연모는 소이 소이 서치 서치다 나이로 저 자리를 정하는 거다. 요 소이야 나이로 순서를 정하는 게 그러니까 나이 모르니까 그거는 막 그냥 머리 색깔로 이렇게 쭉 자리한다 이 말이죠. 예, 주석합니다. 종묘지 차는 종묘의 차례는 좌위소 우위목이니 좌소우목입니다. 좌소 왼쪽은 소가 되고 오른쪽은 목이 되죠. 좌위소 우위목이니 이 자손이 역 이위서하여 자손이 또한 이것으로서 이것으로서 자손이 뭐 위서 차례를 정하여서 유사의 태묘죠. 유사 일이 있다. 태묘에 일이 있으면 태묘에 일이 있는 것은 제사 지내는 일이죠. 있으면 자성 형제 군소 군목이 자손 자성이 자손입니다. 자성 자손과 형제가 군소 군목이 함제이 불실기윤윤이라 군소 여러 소목 소목도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소도 여러 개가 있지요. 또 목도 여러 개가 있지요. 소목이 군소 그 군소 군목입니다. 군소 군목이 함제함 모두 있어서 불실기륜 그 차례를 틀리게 하면 안 되지요. 그 조상의 아버지를 저 위에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되지요. 소목을 딱 맞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다. 자기라는 것은 공후 경대부 이게 벼슬이죠. 경대부.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종축 유사지 지게라 종축해가 요 일 있네요. 일 봅시다. 종축 종은 종백이고 종백 종인이고 축은 대축 소축으로 모두 주례해 보인다. 그러니까 종축이라 그 것은 종인 그 이제 큰 집이 종이고 그 다음에 축 대축 소축 뭐 그 행사할 때 대축 소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라는 것은 종축 유사지지 유사의 종과 축의 유사의 직책이다. 그 다음에 여라는 것은 중이고 그 다음에 수는 도음 마시는 것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인도하여 마신다 같이 수작하는 게 또 하던 거죠. 그 다음에 여수지례에 여러 사람이 잔을 구원하는 예 여러 사람끼리 서로 이제 한 번씩 다 뭐 위하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끼리 이제 계속 이제 따라 먹는 거죠. 여수지예에 빈 제자 형제 지자가 빈의 제자 어린 나이 손님 중에 어린 사람 그다음에 형제지자 형제의 아들이니까 또 어린 사람이겠죠. 각거치 기장 각각
들다, 치, 잔을 들다. 그 장, 윗사람에게 잔을 들다. 잔을 들어서 중상수하니 여러 사람이 서로 술을 권하니 그 종묘지 중에 대개 종묘의 가운데에 이 유사위형이라 이의 위비죠. 유사를 영광으로 삼는다. 유사가 집사죠. 집사 어떤 일을 맡다 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체급천자 체급 같은 뜻이죠. 미치다. 천한 자에게도 미친다. 천한 사람, 아래 사람,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어떤 직책을 주지요. 알자, 찬자, 뭐 이런 찬인 이런 직책을 줍니다. 체급 천자여 역덕이신 기경여라. 하여금 덕이신, 덕이는 할 수 있다. 조동사로 보면 되죠. 신, 펼 수 있다. 그 공경을 펼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금 사 있으니까 펼 수 있게 하다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연모는 아까 했죠. 연모는 제필이 연적 제사를 마치고 잔치한다. 잔치하는 건 아니다 그랬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겁니다. 연적 이 모발지 색으로 모발의 색으로 별 구별하다. 장류를 구별하여 위 좌차여라. 좌차 앉는 자리를 차례하는 것이다. 치는 연수. 이 치자가 아니고 연수죠. 연수. 나이 치자죠. 나이 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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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